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램스키퍼에 다녀왔구나. 하지만 다시 거기에 가줘야 할 것 같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 그가, 데이비드가.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네가 나가 있는 동안 데이비드에게서 통신이 들어왔어. 램스키퍼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한 뒤 통신을 끊어버렸지. 난 그 사람을 만나볼 생각이야. 언니, 너무 위험해요.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알고 있어. 하지만 난 그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아. 하지만 부탁할게. 날 데려가 주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어요. 제가 언니를 지키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부탁할게. 검은양 팀의 저력, 이제 싸워주세요.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준비는 됐니? 그럼 출발하자. 데이비드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상대는 데이비드인데요. 괜찮아. 지금은 순순히 그의 말에 따르는 게 좋아요. 거절이라도 했다간 분노한 그가 우릴 본격적으로 공격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다가 그 남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 그러니 난 데이비드를 만나보겠어. 부탁이야. 나를 그 남자가 있는 곳까지 데려가줘. 정확하게 직접한 영광이다.
만 세계에 온 걸 환영하네. 어, 유정 씨. 잘 왔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일단은 칭찬을 해주고 싶군. 내가 자네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야. 일찌감치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내 부하들에게 당할 줄 알았는데. 설마 이 시점까지 살아남아서 내게 저항을 주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여자야.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려고 절 부른 건 아니겠죠?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이야. 새로운 유니온을 만드는 게 내 목표라는 건 당신도 이제 알았을 거야. 자네도 나를 추적하면서 알았을 거야. 유니온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말이지. 유니온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유니온을 바꾸겠어. 물론 내가 심한 짓을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모든 건 데이를 위해서였지. 그럼 유정 씨, 나와 함께 새로운 유니온을 이끌어 가줬으면 해.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 만일 거절한다면요? 거절한다면 실로 유감스럽지만 자네를 이 선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 물론 자네의 소중한 검은 양 팀과 함께 말이야. 검은 양 팀을 살려둘 생각 따윈 없었지만 자네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에 관해 제고해줄 수도 있어. 당신 뜻대로는 되진 않을 거야. 검은 양 팀에겐 아직 위상력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당신과 싸울 힘이 남아있어요. 아, 그것 말군. 물론 알고 있었어. 제3위상력을 가졌던 것 때문에 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모양이지.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내겐 검은 양 팀 정도는 벌레나 다름없어.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이번이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내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날 거부하지 말아줘. 그럼 자네에게 남길 시간이 없고. 이 정도쯤이야. 저는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무사히 돌아오긴 했구나. 이 상황이 돼서도 같은 편이 되라고 말하다니 정말 뻔뻔한 남자야. 언니, 설마 항복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날 뭘로 보고 하는 소리니? 생각해보겠다고 한 건 그냥 시간을 벌려고 해본 말이야. 물론 유니온이 변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는 동의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데이비드도 다른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타인을 통제하게 놔둘 수 없어. 난 싸울 거야. 마지막까지. 난 유니온 요원관리국 부국장 김유정이야. 용기를 갖고 싸워요. 걱정하지 마. 나도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싸울 거니까. 그보다도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어. 왜 데이비드는 이제 와서 램스키퍼를 노리는 걸까? 이미 램스키퍼의 전략적 가치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나는 그 답이 램스키퍼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 램스키퍼의 블랙박스? 그건 분명... 그래, 한때 울프팩팀의 전함이었던 화이트팽. 그 화이트팽의 블랙박스가 지금 램스키퍼에 장착되어 있지. 예전에도 데이비드는 그 블랙박스를 노린 적이 있어.
그 블랙박스가 그의 계획에 필요한 물건이란 건 분명해 보여. 그렇다면 블랙박스를 지키는 것으로 데이비드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네가 가서 계속 램스키퍼를 지켜줘. 데이비드에게서 블랙박스를 지키는 거야. 거문역팀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충성! 송은이, 출동 준비 완료! 가서 적들에게 한 방 먹여줘. 작전 개시. 적을 선별합니다. 충성! 송은이, 출동 준비 완료! 아직 패배하지 않았...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위로하러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램스키퍼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심리적 공황 상태의 저를 찾으셨습니까? 램스키퍼를 지켜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저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램스키퍼와 뻐꾸기가 거쟀을 때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램스키퍼는 대파되었고 저는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동체에 영혼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며 화가 납니다. 저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쇼구 씨는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지금은 무리하지 말고 램스키퍼의 수리에 전념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램스키퍼의 수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잠시 혼자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테마 준비 완료됐다. 쇼그와 대화를 나누고 온 모양이군. 쇼그가 많이 풀이 죽은 모양이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군. 일단은 램스키퍼를 수호하자. 쇼그를 위해서라도 말이지. 곧 김유정 부국장이 램스키퍼 방어와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한다. 함께 브리핑을 듣도록 하자. 내게 용무가 있는 건가? 김유정 부국장이 도착한 모양이다. 함께 브리핑을 듣도록 하지. 티나씨, 여기 계셨군요. 슬비야, 너도 와 있었구나. 마침 잘 됐어. 함께 브리핑을 들어주렴.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어요. 현재 데이비드의 병력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그룹은 데이비드와 함께 장막 안에서 대기 중이고 다른 한 그룹은 램스키퍼를 노리고 있죠. 아마도 데이비드의 목적은 램스키퍼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회수일 거예요. 어째서 그 블랙박스를 노리는 건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와 램스키퍼를 사수해야 해요. 장막 안의 병력들과 데이비드에 관한 대책은 없나? 안 그래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데이비드가 전개한 정체불명의 장마, 그 정체가 밝혀졌어요. 차원전쟁 초기에 광범위한 보호막 설치에 특화된 클로저가 활약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 보호막은 위상력에 의한 간섭을 포함한 외부 간섭을 완전히 차단하는 보호막이었죠. 데이비드는 그 클로저의 능력을 훔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위상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된 지금의 그한텐 어렵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 보호막에는 약점이 있어요. 단순한 공격이라면 피해를 줄 수 없지만 압도적인 고열을 가진 위상력에는 취약하죠. 이 약점 때문에 이 능력을 가졌던 클로저가 전사했다고 해요. 계산을 해본 결과 램스키퍼의 주포를 최대 출력으로 보호막에 발사시키면 보호막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램스키퍼는 지금 주포를 쏘기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심각한 파손을 입은 상태니까요. 그러니 슬비야, 너는 나가서 램스키퍼를 계속 지켜줘. 우리가 램스키퍼를 수리할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티나씨, 티나씨는 지휘본부 방어를 담당해주세요. 트레이너씨가 위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지금 지휘본부를 방어할 수 있는 건 티나씨 뿐이에요. 임무 내용을 이해했다. 그대로 시행하지. 티나씨, 티나씨도 위상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선 위상력 창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고 보면 너희 검은 양 팀도 위상력 창출을 할 수 있다지. 왜 트레이너는 힘을 빼앗겼는데 우리만 괜찮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 그 부분에 대해선 한 가지 가설이 있어요. 트레이너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늑대계 팀 여러분도 저희 검은양 팀처럼 제3위상력에 눈을 뜬 적이 있었다고요. 지구의 원반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위상력인 제2위상력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2위상력과 성질이 다른 제3위상력을 경험했던 자들의 위상력에는 간섭할 수 없는 걸지도. 물론 이렇다 할 증거는 없어요. 그냥 가설일 뿐이죠. 그렇군.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싸울 수 있다는 거겠지. 싸울 수 있다면 난 싸울 뿐이다. 램스키퍼를 부탁한다, 검은 양. 본부는 내게 맡겨라.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여기 침범하진 못할 거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